안녕하세요. 세운병원에서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곽상준 원장입니다. 2020년, 2021년 한참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일들, 경험했던 일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호트, 이제 의료 경영 코호트 전체 학생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물론 이제 미국 애들 문화상 나이를 서로 굳이 묻지는 않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이제 밟고 있는 친구들이라던가 이제 미국이나 하버드 의대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캐나다에서 의대를 다니다가 아니면 레지던트를 하다가 중간에 1년을 쉬고 의료경영 공부하러 넘어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분들은 사실 의료경영 코호트에 한국 졸업생이 제 위에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동문이 딱 한 명, 저하고 그분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의료경영 전공 하신 분들이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대만 분들이 좀 많았어요. 대만 학생들이 많았고 저랑 이제 같이 있었던 친구는 이제 대만 피부과 의사고 지금은 미국에서 피부과 의사를 하진 않고 의료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도 연락 계속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하는 졸업식을 하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는 5월 달에 작년에 졸업식을 하지 못한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졸업식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해서 저도 한국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고 그리고 격리를 할 필요가 없으면 좀 가볼 생각인데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 다시 또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먹고 싶긴 했는데 식당들이 문 닫은 데가 꽤 많아가지고 초반에는 못 먹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클램 차우더, 뉴잉글랜드 클램 차우더가 상당히 유명한데 그게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저희 와이프랑 기숙사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은 피노키오라는 피자집이 있어요. 하버드 캠퍼스 가까운 데 있는데 그 피자는 지금도 좀 생각이 많이 나요. 네, 자주 먹었던 거고. 재밌는 에피소드 저희가 클래스 중에서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어떤 현실의 문제를 다 모여가지고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막 이제 재밌게 풀어보는 그런 건데 그 교수님이랑 이제 했던 게 어떻게 하면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진단을 할 것인가. 뭐 그 클래스가 재밌었던 이유는 그 과정 자체도 재밌었지만 교수님이 본인이 가장 이제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대응했던 예시를 들 때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검사하는 거를 예로 들었어요. 본인이 드라이브 스루를 처음 시작했던 병원하고 직접 이제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본인도 많이 배우셨다 그러는데 그때 되게 조금 뭐 자부심도 느껴졌고 네,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 영어를 그렇게 뭐 잘하는 편은 아닌데 처음에 이제 클래스 시작할 때 좀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게 좀 주저되기는 했어요. 주저되긴 하는데 이제 처음에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서 발표를 안 하면 학점이 안 나와요. 그 참여 점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스커션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콜드콜을 자꾸 날리시는 거예요. 콜드콜이 뭐냐면은 이제 막 이제 모여 수업을 하면은 교수님이 딱 지정을 해요. 상준 콱 저를 딱 불러서 발표를 유도를 하시는 거를 콜드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버드 문화에서 되게 좀 일반적인 건데 콜드콜을 초반에 너무 발표를 안 하니까 저한테 계속 콜드콜을 날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좀 느꼈던 거는 그 친구들이 영어를 좀 서투르게 하고 발음이 좋지 않고 그래도 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제 발음도 되게 퍼펙트 해야 되고 문법 틀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신경을 쓰지 않는 문화가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 그래도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게 말이 되는 영어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얘기한 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세운병원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병원 의료진분들이나 시스템 자체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시도하는데 전혀 이제 거리낌이 없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제가 배웠던 환자분들의 어떤 치료 결과를 최상으로 이끌 수 있는 만족도를 최상으로 이끌 수 있는 수술 시스템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저희 같이 프로젝트 했던 친구하고 조그만 스타트업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 경험을 좀 높이는
스타트업인데 그것도 좀 계획대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재밌게 하고 싶어요. 이제 환자분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또 그런 의료진을 보는 게 조금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환자분들과 이제 치료 관계를 맺으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치료해 나가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